오늘 개봉할 제품은 니워사의 DL400이에요.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는 돌리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바퀴가 달려가지고 좌우나 회전을 하면서 제품이나 사람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오, 굉장히 무겁네. 원래 이거보다 먼저 나온 모델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가격도 꽤 비쌌고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좀 미뤘던 게 신제품을 살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이게 알리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것 같은데 이거보다 먼저 모델은 20만 원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가지고 완충재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가방 자체가 굉장히 크네요. 가방은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게 제품 자체가 크구나. 영상에서 봤을 땐 이렇게 크게 안 보였는데 생각보다 제품도 크고 거기에 맞춰서 보관용 케이스도 큰것 같아요. 설명서가 있고 위에다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 또는 액션캠 등을 올리고 각도 조절을 하거나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여서 부드럽게 대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이 생겼죠? 이거보다 먼저 나온 모델은 배터리가 크지 않았는데 탈부착이 가능하고 대용량 배터리로 바뀐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매뉴얼이 있고 C타입, USB 이걸 사용하면은 액션캠을 달수 있겠죠? 아, 이건 핸드폰 거치용 브라켓이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 달수 있겠죠? 이건 뭘까? 볼 헤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볼 헤드. 이렇게 달아서 위에 카메라를 얹은 다음에 각도 조절할 수 있겠네요. 어우, 무겁다. 얘 자체가 무겁네. 무게가 상당한데, 이 정도는 돼야 큰 카메라를 얹어도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단부는 이렇게 생겼고, 바퀴가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어요. 알리에서 배송을 하면 박스를 많이 던져서 좀 제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워낙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 빨간 단추를 누르면은 배터리가 빠지네요. 빠지지 말라고 보호 클립이 있는데 약간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도 사용은 상관없는데 딱 맞지 않아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 배터리가 규격 크기인 것 같은데 혹시 크더라도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mm 정도의 유격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빠져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새로 산이 모양의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누르고 옆으로 밀면은 쉽게 빠집니다. 이것도 알리에서 구입한 건데 모양이 똑같아서 그대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용량이 더 커지겠죠? 배터리는 DC 5V 2A에서 7.4V 2A까지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생각보다 가볍네요. 손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막상 재보면 얼마 안 됩니다. 한 7, 8kg 나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재보면 1.857g 나옵니다. 1.8kg 나오는데 설명서에는 1.7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배터리 빼고서의 무게 같아요. 이거 빼고 한번 보면 1.65, 한 1.7kg 나오네요. 케이스까지 하면 2.462, 2.5kg 정도 됩니다. 체육관 가져가서 사용해 봤는데 이 고무가 찰고무예요. 잘 붙는 고무라서 머리카락이 아주 잘 붙습니다. 먼지도 잘 붙고 식당 가가지고 하얀색 테이블에 얹었더니 머리카락이 막 떨어져가지고 좀 민망했었는데 틈틈이 청소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켜면은 속도가 5로 돼 있는데 누르면 1이 되고 2, 3, 4, 5 다시 1이 됩니다. 일단은 60초의 시간 동안 1m를 갈수 있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2단계는 1m를 가는데 50초의 속도로 갈수 있는 속도를 내고요. 3단은 35초, 4단은 25초, 5단은 15초에 1m를 갈수 있는 속도입니다. 요 방향은 아주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요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앞으로 가겠죠. 요걸 누르면 뒤로 가고 전원 버튼 길게 3초 이상 누르면 꺼지고 정지할 때도 살짝 눌러서 움직임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LED가 깜빡거리는데 블루투스 연결되면은 깜빡거리지 않고 멈춥니다.
있습니다. 5V, 2A, USB-C 타입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여기 2.5mm 셔터잭 단자가 있는데 2.5mm 셔터잭 케이블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랩스 때 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연결해서 설정을 하면 조금 움직이고서 찍고 조금 움직이고 찍고 이렇게 해갖고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원이 켜져 있으면 이게 바퀴가 잘 안 움직이고 전원을 끄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다시 전원을 켜면 이렇게 걸려요. 억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모터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하지는 않고 가운데 보면 각도를 좌우로 30도까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겠죠. 작은 화살표가 있어 가지고 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0으로 돼 있고 좌우 30도까지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능 버튼이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작동을 시킬 수 있는데 동시에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앱을 사용 중에는 기능 버튼이 정지되고 다시 시작해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원 공급은 MPF 스타일의 배터리 또는 USB-C 타입의 케이블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고 이쪽 C타입 단자가 있고 배터리에 바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모델명은 DL400이고 입력은 5에서 7.4V 2A이고 공급은 MPF 시리즈 타입의 배터리 또는 타입C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무게는 1.7kg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무겁습니다. 하중을 실을 수 있는 무게는 3kg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0도고 작동 습도는 25도씨일 경우 40%에서 80%입니다. 보관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가능하고 보관 습도는 40도씨일 경우 93%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무선 주파수 전력도 표기해 둘 테니까 참조 바랍니다. 이 제품을 잠깐 사용해 봤는데 완성도도 높고 깔끔하게 디자인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무게가 될 것 같고 또 너무 가벼우면 카메라를 무겁게 세팅했을 때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할 때 큰 문제점은 없었고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각도의 촬영과 비롤의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다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